선고유예 판결만 쓰라고 했을 텐데요. 저는 판사가 아니라 판사 15입니다. 제가 쓴 판결문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도 아닙니다. 제가 만약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. 검사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벌금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니고 징역 7년? 공소사실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양량입니다. 법적 구속을 한다고? 재벌 후계자를 단순 상해 혐의로?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판사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. 판결 주문을 읽어보시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... 뭐가 합당해? 모든 판결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. 참작할 만한 사유는 참작하고 가중할 만한 사유는 가중하고 그게 법 해석이고, 근데 이건 그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야? 판결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. 형벌의 고통이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. 죄 지은 자가 선고를 받고 웃으며 법정을 나간다면 그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선거유예 버전으로 하나 더 써봐요. 못 쓰겠습니다. 이걸 고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버전으로 하나 더 써보라는 거예요. 연습 삼아서. 연습 삼아서라도 법과 양심을 버릴 순 없습니다. 소시 판사 15야. 그게 배우려는 자세야? 판사님은 판사님이십니다. 그것이 가르치는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.